꿀벌이들아, 잘 잤나요? 오늘도 꿀벌이 막 꽃을 찾아가듯이 말씀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누가 제일 입을 크게 딱 벌리는지 목사님이 볼 거야. 목사님 다 보여요. 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딱 세 명만 조그맣게 읽었는데 다음에는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목사님 다 보여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뭐하라고 쓰고 있냐면 기도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내 친구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놀랍게도요, 바울은요, 내가 아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왕, 높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지. 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왜 왕, 그 높은 위치의 사람들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아,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뚝 하고. 우리 친구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는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참된 제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평화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큐티아니 친구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목사님하고 약속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은 스스로 큐티하고 월요일에 새로운 큐티 언니와 함께 큐티하도록 해요. 목사님은 2주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